오늘은 저번에 그 유황오리 전골을 하고 남은 고기를 재놓은 고기가 많이 남아서 오리 잡채를 하고 있어요. 이 오리 잡채는 콜레스테롤이 녹이는 작용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굉장히 건강에 좋죠. 양파도 그렇고 자색고구마는 당뇨에 좋고 부추는 기력 회복에 좋아요.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폐 질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. 폐암이나 폐 질환에 특효예요. 당뇨에다가 저기 잡채에다가는 이제 간장하고 사탕수수 설탕 한 숟갈 넣고 참기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서 양념이 배게 한 후에 오리 고기랑 같이 이제 주물러서 이 잡채 밥을 먹을 거예요. 오늘 식사는 오리 잡채밥이에요. 이건 굳어도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굳어지지 않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들은 냉장고에 넣으면 굳는데 이건 굳질 않아요. 피속에 들어가서 혈액이 응고가 안 된다는 소리죠. 맛있는 오리 잡채 밥을 오늘 먹을 거예요.